유이동 의원이 현재 새로운 보수당 의원으로 있습니다만 보수에서 이제 옮겨가서 지금 이제 이름은 이제 새로운 보수당에 계십니다만 과연 예비 후보가 이미 6명이나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서 어떻게 결과를 낼지 19대 재보궐선거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유이동 의원 20대 총선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3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김성기 전 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택시장을 꺾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보수 우파 쪽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후보 단일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소속의 유이동 의원과 한국당 소속의 지금 공재강 예비 후보 이 두 분이 같이 나가면은 보수표가 갈리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지금 보수 대통합이라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가 바로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한 대략 6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내 경선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특히 이 지역은 보수세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또 평택 그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장선 시장인데 그러한 시장의 이점을 좀 이용을 해서 민주당이 탈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곳이기도 하죠. 평택 갑을 지역이 다 보수세가 강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성을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유동 의원과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구가 분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선거구 재획정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지역은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선거 결과가. 근데 지금 평택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건데요. 평택 갑을이 있는데 갑은 인구가 18만인데 을은 32만이에요. 하한 상한에 묘하게 지금 32만이면은 이미 상한에 걸렸어요. 31만이 상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을 쪽에 있는 지역구를 떼다가 갑에다 붙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으로는 서부 쪽에 있는데 지역구가 일부 떨어져서 갑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아주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그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고 정당 지지율, 선호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보수 통합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경쟁자가 뭐 치열하더라도 후보는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후보 단일화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떨어져서 분구가 돼서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서 일부 동이나 이런 게 붙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선거운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을 뭐 보수세가 강한 곳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2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공장이 확장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젊은 층 인구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수세가 강한 곳이야 평택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각 당이 좀 이 지역의 여론조사를 좀 면밀하게 해서 어떻게 좀 표심이 변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